김해 봉하마을에 노무현 전 대통령 기념관이 정식으로 문을 열었습니다.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도 지난 5월 추모제 이후 두 번째로 봉하마을을 찾았습니다. KNN 김건영 기자가 보도합니다.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주기를 맞아 가설물 형태로 세워졌던 추모의 집. 하나, 둘, 셋! 그곳에 제대로 된 노무현 기념관이 노 전 대통령 생일인 9월 1일에 맞춰 문을 열었습니다. 정식 명칭은 깨어있는 시민 문화체험 전시관. 노 전 대통령의 어록에서 따왔습니다. 깨어있는 시민들과 함께 진보의 미래를 고민하고 시대의 숙제를 풀어가는 민주주의의 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개관식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도 함께했습니다. 지난 5월 노 전 대통령 추모제 참석 이후 두 번째 방문입니다. 문 전 대통령 부부는 1시간여 동안 전시관을 둘러봤습니다. 별다른 이야기 없이 고인과의 아련한 옛 추억을 곱씹는 듯 때로는 미소를, 때로는 애잔한 표정을 지었습니다. 나즈마악한 2층 규모의 전시관은 10개 전시실과 기획 전시공간으로 구성됐습니다. 노 전 대통령의 일대기에 따라 고인의 유품들과 참여정부 시절의 기록물들로 채워졌습니다. 미디어 아트 등도 활용해 노 전 대통령이 추구한 가치와 삶의 철학을 이해하기 쉽게 꾸몄습니다. 이곳에서는 정치인 노무현을 대표하는 12가지의 육성연설을 직접 들을 수 있습니다. 설계는 노 전 대통령 묘역과 문 전 대통령 양산사절을 설계한 승효상 건축가가 맡았는데 설계 비용은 기부한 것으로 전해집니다. KNN 김건영입니다.